최근 용인과 평택, 안성 등이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경기 남부는 글로벌 반도체 메카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는데요. 경기도가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반도체 장비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연구원이 아닌 실습이 한창인 대학생들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치면은 이 꽂혀 있는 게 찌그러지거나. 기업에서 쓰는 전문 장비들을 직접 다루면서 전공 분야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제가 이론으로만 배우던 걸 실제로 사용도 해보고 실제 직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진로를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기도가 차세대 융합기술원, 대학, 반도체 장비업체와 손잡고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교육과정과 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공유대학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습과 함께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도 제공해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게 핵심입니다. 제조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도 발급됩니다. 경기도는 명지대, 한국공학대와도 공유대학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재 양성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 그다음에 교원 연수 과정,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등 경기도는 다양한 반도체 인재 양성 교육을 추진할. 경기도는 반도체 시장의 인력난이 커질 것으로 보고 3년 내 600명 이상의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